안녕하세요.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닭도리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생닭 한 마리, 대파, 당근, 달걀만한 감자 3개, 양파, 밤 열알, 대추 5알, 생강 손톱만 한거 하나, 물 250ml, 마늘, 매실, 간장 3스푼, 설탕 3스푼, 고추장 3스푼, 고춧가루 2스푼, 식초 2스푼, 올리고당, 후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늘도 2스푼입니다.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끓는 물에 식초 2스푼을 넣고 닭을 한번 살짝 익혀줍니다. 건져낸 닭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칩니다. 고기가 살짝 데치면은 고기가 응집되면서 나중에 익힐 때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생닭이라서 연하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줍니다. 이상무만 살짝 데쳐서 건져냅니다. 자, 찬물에 건져내 보겠습니다.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50ml 넣고, 간장, 설탕, 매실, 마늘, 고추장 3큰술, 고추장 3큰술, 고춧가루, 후추 적당량. 올리고당 2스푼, 이렇게 해서 양념을 섞어줍니다. 섞어서 10분 동안 숙성시켜준 양념에 닭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건져놓은 닭을 양념합니다. 양념이 배이도록 한 30분 두도록 합니다. 둘 동안에 야채를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채 손질합니다. 감자는 4등분 합니다. 4등분해서 돌려깎기 할 겁니다. 돌려깎기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모서리가 부서져서 음식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자, 감자 돌려깎기 해보겠습니다. 모서리를 다 이렇게 깎아줍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줍니다. 당근도 돌려깎기 할 겁니다. 토막토막 내어서 반씩도 잘라줍니다. 돌려깎기 할 겁니다. 당근은 그래도 감자보다 좀 더 딱딱하기 때문에 부서질 확률이 조금 작겠죠. 이제 돌려깎기를 해봅니다. 자, 돌려깎기를 합니다. 생강도 잘게 다져줍니다.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서 음식 맛이 안 좋기 때문에 손톱 크기만 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파를 손질하겠습니다. 파는 길쭉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야채 다지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야채가 수북하네요. 숙성된 고기를 끓여 보겠습니다.
한 국물이 3분의 2 정도 줄을 동안 고기를 익혀주는데, 나머지 야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국물을, 숙성된 국물을 한 두 국자를 떠냅니다. 나중에 야채 익힐 때 넣을 겁니다. 고기가 익을 수 있도록 이제 불을 켜보겠습니다. 닭이 국물이 3분의 2 정도 줄었습니다. 자, 감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감자. 배추. 당근. 감. 생강. 넣고 아까 두 국자 부어낸 국물을 다시 올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맛있게 졸여질 동안 뚜껑을 닫고 한 15분 정도 졸여줍니다. 15분 동안 졸였더니 감자, 당근 반이 거의 익었습니다. 이건 위에다가 양파하고 대파를 얹어줘서 한 5분 정도 더 끓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닭도리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뚜껑 닫고 한 5분 정도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파하고 양파가 들어갔는데 아래쪽에서 국물을 떠서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야채에도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이렇게 섞어줍니다. 아래쪽 국물을 위쪽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한 번씩 저어줍니다. 생강하고 배추 향이 참 좋네요. 불을 조금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 1분 정도만 더 주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닭도리탕에 참기름을 두르고 통깨를 뿌려줍니다. 자, 부산아지매 닭도리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유도 함께요. 예쁘게 봐주세요.